빠르게 걸으며 시작해 볼게요. 다리를 넓게 벌려 어깨 위에 손을 대고 중심 이동하며 좌우로 트위스트 해 볼게요. 호흡 내쉬며 트위스트 해 주세요. 상체 최대한 뒤로 보내며 트위스트 할게요. 중심 확실하게 이동하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확인할게요. 옆으로 두 번 이동해서 가볍게 킥 쳐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주세요. 옆으로 이동할 때 복부에 힘주고 뒤꿈치를 살짝 들어 층간소음 없이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킥 찰 때 호흡 내쉴게요. 가볍게 좌우로 움직이며 동작 반복할게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다리 옆으로 탭하며 두 손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손 머리 위로 올릴 때 호흡 내쉴게요. 손으로 힘있게 위로 모으며 다리 탭해주세요. 속도가 빠를수록 심박수가 올라가요. 속도를 조절해가며 따라해주세요. 빠르게 걸어볼게요. 좌우로 무릎 접어들며 손으로 무릎 터치해볼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무릎 높게 들어주세요. 코어를 단단하게 잡아 방향을 확실하게 틀어볼게요. 팔도 힘있게 아래로 내리며 터치해주세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좌우로 탭하며 옆으로 두 번, 앞으로 두 번 펀치할게요. 펀치할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팔을 멀리 뻗으며 펀치할게요. 방향 확실하게 틀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확인할게요. 다리를 앞, 뒤로 접으며 반대 손으로 터치해 볼게요. 제기 차듯이 다리를 앞으로, 뒤로 들어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을 들며 동작 이어갈게요. 빠르게 걸으며 반대쪽 준비할게요. 다리를 앞뒤로 접으며 반대 손으로 터치해주세요. 리듬 있게 다리를 앞뒤로 접어볼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면 동작 반복해주세요. 동작 확인하며 빠르게 걸어볼게요. 다리 뒤로 탭하며 두 손 모아 머리 위로 두 번, 옆으로 열어 머리 위로 두 번 모아볼게요. 서 있는 다리 살짝 구부리며 다리 탭해주세요. 팔을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숨이 차고 힘드실 수 있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깨 내리고 따라할게요. 다음 동작 준비하며 계속해서 걸어주세요. 무릎 살짝 구부리며 손을 위에서 한번, 아래에서 한번 모아볼게요.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바운스해주세요. 손을 움직일 때 어깨나 목에 힘이 아니라 등과 팔의 자극을 느끼며 따라할게요. 팔이 더 길어지도록 손끝 멀리 뻗으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두 손 머리 위로 들어 엉덩이 뒤로 보내며 상체 숙여 볼게요. 상체 숙일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따라해 주세요. 척추부터 머리까지 곧게 세우고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복부 긴장 유지하며 동작 반복해 주세요.
계속해서 걸어볼게요. 머리 뒤에서 손 모아 무릎 접으며 팔꿈치 터치, 다리 들어 손 터치해주세요. 한쪽만 반복할게요. 호흡 내쉬며 팔꿈치로 무릎 터치하고 손으로 발끝 터치해주세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려 정강이를 터치할게요. 계속해서 걸으며 반대쪽 준비해주세요. 손 머리 뒤에서 무릎 접으며 팔꿈치 터치, 다리 들어 손 터치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팔꿈치로 무릎 터치하고 손으로 발끝 터치할게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정강이를 터치하며 이어가주세요. 심박수 유지하며 다음 동작 확인할게요. 옆으로 두 번 이동해서 맞잡은 두 손 옆으로 보내볼게요. 옆으로 힘있게 팔 보내며 이동해주세요. 팔 보낼 때 호흡 내쉬어볼게요. 복부에 힘주고 팔 보내며 절도 있게 트위스트 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한 다리씩 뒤로 탭하며 팔도 같이 움직여주세요. 다리는 뒤로 멀리 뻗으며 앞다리는 살짝 구부려볼게요. 살짝 헷갈리실 수 있어요. 천천히 동작 익히고 속도를 높여가 보세요. 계속해서 걸어주세요. 다리를 넓게 벌려 한 손은 옆구리 잡으며 옆으로 숙여볼게요. 골반을 고정하고 옆구리를 늘리며 숙여주세요. 호흡 내쉬며 상체 숙여볼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확인할게요. 발이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킥 쳐볼게요. 발이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힘있게 보내며 킥 쳐주세요. 복부 힘주고 중심 잘 잡으며 따라할게요. 팔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걸으며 반대쪽 준비할게요. 발이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킥 쳐주세요. 팔도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따라할게요. 복부에 힘주고 중심 잘 잡으며 힘있게 킥 쳐주세요. 속도는 너무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속도 조절해가며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다음 동작 확인하며 빠르게 걸어볼게요. 발이 넓게 벌려 살짝 구부리고 앞으로 펀치해주세요. 다리는 고정하고 앞으로 펀치할게요. 다리 많이 구부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팔에 집중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동작 준비하며 계속해서 걸어주세요. 사선 아래로 손 뻗으며 다리도 사선 뒤로 탭해주세요. 팔로 바닥을 찌르듯이 뻗으며 다리 뒤로 탭해볼게요. 탭할 때 홈 내셔주세요. 힘드신 분들은 중간중간 물 드시면서 따라할게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한 다리 뒤로 보내 무릎 접어 터치하고 발이 펴서 터치해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두 손 잡아 머리 위로 들고 터치할 때 힘있게 내려볼게요. 호흡 내쉬며 터치해주세요.
걸으며 반대쪽 준비할게요. 반대다리 뒤로 보내 무릎 접어 터치하고 다리 펴서 터치해 볼게요. 호흡 내쉬며 터치해 주세요. 무릎은 쭉 펴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높게 들며 정강이 부분 터치하며 따라해 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확인할게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상체 숙여 한 다리씩 뒤로 멀리 펴 볼게요. 다리 뒤로 탭할 때 팔도 함께 뒤로 뻗어주세요.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팔을 뒤로 뻗어야 팔뚝에 자극이 더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복부에 힘주고 팔과 다리 자극에 집중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계속해서 심박수 유지하며 다음 동작 정리할게요. 무릎 살짝 구부리고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팔 옆으로 열어볼게요. 팔 열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엉덩이를 뒤로 살짝 밀고 척추를 곧게 편 상태에서 팔을 열어볼게요. 등 힘으로 무겁게 팔을 열었다가 내리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빠르게 걸어볼게요. 무릎 접어들며 터치하고 트위스트 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무릎 들 때 호흡 내쉴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을 접어들고 힘있게 트위스트 할게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무릎을 정면을 향하도록 만들고 옆으로 킥 차며 상체 트위스트 할게요. 무릎이 정면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엉덩이부터 옆구리까지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복부의 힘으로 다리 들며 상체도 함께 트위스트 해주세요.
팔을 가슴 앞에서 직각 만들고 한 팔만 열었다가 모아볼게요. 직각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열어 옆으로 보냈다가 가져와 주세요. 팔 모을 때 호흡 내쉴게요. 어깨 긴장하지 않도록 어깨 내리며 반복해 주세요. 반대쪽 열어볼게요. 고정한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반대쪽만 움직여주세요. 두 손을 모아 위로 올려볼게요.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붙인 상태에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주세요. 힘든 동작이에요. 날씬해지는 팔을 상상하며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주먹을 쥐고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한 팔씩 앞으로 뻗어 볼게요. 무거운 덤벨을 들었다고 상상하면서 뻗었다가 모아주세요. 마지막 동작은 팔을 열어 빨래 짜듯이 트위스트 해볼게요. 팔에 있는 지방이 다 빠진다고 생각하면서 팔이 떨어지지 않게 높이 잘 유지해주세요.
한 손씩 손끝 당기고 반대쪽 팔로 사자 모양 만들며 스트레칭 할게요. 반대쪽도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 역시 발레테라핏.